자, 페이지 132페이지 대리행에서 1 대리의 의사표시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서울 강남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서울의 강남을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 그래서 병한테 가서 아저씨 저한테 아파트를 파세요 라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병은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최소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갑 본인이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의 기속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는데, 요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법적으로 볼게요. 132페이지 하단에 114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뭐라고 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현명을 해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자, 우리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본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책임을 부담하겠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라는 사실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병은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좀 이따 법조문도 읽어보겠지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종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자신이 현명 안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리인은 자신이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으니까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근데 교재 보시면 이제 의의가 나오고 가 표시의 의미 우측에 나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현명의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을이 본인을 사칭했어요. 을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이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예요. 자, 원래는 이런 거죠. 나는 대리인 을인데,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라고 밝히는 게 현명인 거예요. 근데 을이 자신이 마치 갑인 것처럼 가장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러납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실제로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라고 평가된다면, 그때는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현명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닌 거죠. 자,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133페이지 중간에 양가리 2번에서 현명의 방식이 있잖아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줍니다.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본인을 사칭한 거죠. 가장한 거죠. 그러면 뒤에를 더 이상 읽어보기 전에 앞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주어가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고, 대리권이 있는데 본인을 사칭 가장하면 유효한 뭐예요? 현명이니까.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솔이고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현명주의 예외가 나오죠? 자, 현명주의 예외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상행이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재는 없지만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부부간의 일상가다 대리권이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뭐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수검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 병이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게 수동대리잖아요. 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별말 하지 않으면 을은 그 의사 표시를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자신에게 행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 표시가 수동대리라는 이유로 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려면 누구예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돼.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는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 현명하지 않은 행위로 해서 115조가 나오죠. 자, 134페이지 115조입니다.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추정이 아니라 본다, 간주예요.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존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유하지 아니한다죠. 따라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따르지 않고요. 모든 제한 능력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다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말이 좀 모순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냐? 우리 판례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 민법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 후견이어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돼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돼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도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이제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원칙을 기억해 둔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가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개념으로 들어올게요. 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대리인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또 의사 표시라는 것도 대리인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한 의사 표시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착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이중매매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예요. 표준화된 판례입니다. 또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는지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가 있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왜요? 의사 결정하는 주체가 대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원칙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 물론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는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우리 갑을 대리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전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근데 고장난 자전거란 데에 대해서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지만 갑이 악이에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그저 보시면.
자, 135페이지 상단에 116조 2항입니다. 예외 갑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냐면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요 갑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을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갑도 본인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지시했다면 얘네들은 뭐예요? 악의인 것이고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퀴즈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선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악이어도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본인이 지시했어요. 그럼 그때는 누구 것도 본인 것도 고려하니까 본인이 악이라면 대리인이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어도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만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6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풀어보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고 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가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문제인 경우 궁박만 본인입니다. 경솔무경험 및 궁박 상태 여부는 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에 선임할 수 있다. 바로 공부할 건데 X입니다. 복대에 설명드릴 거고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의 대금 지급은 변제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대금을 수용할 권한이 대리인에게 있다라는 말은 대리 대금을 수용했다면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X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고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X가 되네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제4절 대리 효과.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됩니다. 우측에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대리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본인의 능력, 본인은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사결정하죠? 대리인이. 따라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복대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 근데 을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근데 을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이 병이 만약에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복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 대리인은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 대리인이라고 해요. 자, 이 개념이고요. 일단 복 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자,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라는 말은 수권행위잖아요. 따라서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사람이니까 항상 임의 대리인인데, 요을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어요. 항상 못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임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잘해야 돼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이 갑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을은갑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냐면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 을은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본인의 지명으로 병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때는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니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그치? 자, 만약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어요. 단, 책임은 강화돼가지고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병이 갑에게 손을 끼쳤다면 법정 대리는 갑에게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그러느냐?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리해 볼까요?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 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지만 그 선임 감독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복 대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는 것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 좀 읽어봐야 돼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표시냐면 138페이지 하단에 120조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판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우측에 맨 밑에 줄입니다.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한 때에는 복대리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가운데 관한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2항 대리인이 본인의 뭐라고요? 지명에 의하여 복대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족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지는 거죠. 언제요?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 자, 넘겨보시면 122조가 나오죠? 자, 읽어봅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인 선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정 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의 책임만이 있다라는 말은 법정 대리인도 복대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복대리인 시위예요.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죠. 따라서 선임뿐만 아니라 감독도 당하게 되고요.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는 거죠.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슷하니까. 그 외에 어차피 이 사람은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측에 복대리인 복임권이요? 자, 이 사람이 또 선임하면 보복대리인 이제 선임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복대리인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의 소멸이죠. 자, 임의 대리인데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위해서 대표지 풀어볼게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기초한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X죠. 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인 선임할 수 있고요. 물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인 선임한 때는 그 본인에 대해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4번 법정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대리인이다. X죠. 누가 선임했든지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5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에 이것도 따로 기억해 두시는데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무권 대리를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